안녕하세요, 소프예요. 자, 오늘 만들어 볼 메뉴는 피자 토스트인데, 집에서도 만들어 먹을 수 있게끔, 저렴하게 먹으면서, 내가 납득할 수 있는, 이해할 수 있는 재료로, 만드는 간단한 피자. 자, 요 치즈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, 자연 치즈, 99%. 1%는 뭐, 그건가 봐. 유통을 위해서 뭐 넣는 게 있나 봐요. 99%입니다. 요거는, 소고기 민지. 요거는 뭐, 수입산 쓰셔도 뭐, 괜찮습니다. 뭐, 고기야 뭐, 별일 없으니까. 그리고 요거는 빵! 저는 홈플러스에서 샀는데, 2,000원이에요, 2,000원. 일단, 빵 위에 올릴, 소스를 준비를 해야겠죠. 일단 마늘. 그리고 시판 토마토 소스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님들아 별로 이렇게 많이 안 넣어도 되고 양파도 넣어도 되고 한데 요 조그만 빵 위에다 올리기에는 좀 제약이 많아. 그래서 최대한 심플하면서 피자의 본연의 맛을 살리는 게 가장 좋거든요. 다른 거 잡다하게 많이 들어가면은 잘 제대로 올리지도 못해. 그래서 마늘. 마늘은 근데 향이 올리브오일이랑 마늘 향은 이탈리아 요리에 기본적으로다가 재조리를 하더라도 써주는 게 좋거든요. 준비 끝. 오케이. 여기에 이탈리안 요리에 빠져서 만든 올리브오일 둘러주시고요. 메뉴 메뉴. 마늘을 다 볶아줘. 이 냄새만 가지고도 이탈리아에 온 느낌이야. 오케이. 여기다가 고기를. 여기다가 후추. 약간의 꿀팁을 드리면, 여기다가 간장을 살짝 넣어주면 감칠맛이 확 올라가. 이거는, 미트소스 끓일 때도 마찬가지예요. 살짝만, 조금만. 많이 넣는 게 아니고, 이탈리안 요리에 한국 간장을 추가해주는 거죠. 이렇게 하면은 감칠맛이 확 돌면서 고기 맛이 훨씬 맛있어져요. 여기다가도 약간 소금간. 자, 이렇게 고기가 완벽하게 익으면 여기에 이제 토마토 소스를 추가해 주는 거죠. 토마토 소스. 모자란데? 더 꺼내면 되지 뭐. 소스가 다르기 때문에 숟가락도 새로 쓰도록 할게요. 일단 양을 볼게요. 좋아, 좋아. 양은 됐고요. 여기다가 중요한 거 있죠? 피자에 빠져서 안 되는 거. 오레가노 다 들어있거든. 들어있는데, 우리는 향을 조금 추가해 줄게요. 바질. 바질 조금 더 넣어주면, 조금 더 향신료 향이 가미가 되면서 더 피자스러운 맛을 낼 수가 있어요. 이제 우리는 빵을 꺼내는 거죠. 그냥 테두리 자를 거뭐 있어. 그죠? 뭐 우리가 먹는 건데. 그래서 4등분만 딱 해주세요. 이래갖고 오븐팬에다가 깔아. 오븐팬에 빵을 쭉 깔아요, 그냥. 이만큼만 해서 조금 공간을 두고 약간 좀 맛있게 익혀볼까? 우린 양보다 질이니까, 그죠? 오케이. 자, 요렇게. 빵 세팅했죠? 그리고 요 소스들을 얹어주는 거예요, 그냥.
너무 많이 올리면 치즈 올라갈 자리가 없어요. 생각하셔갖고 담아주셔야 되는 거야. 어우, 양이 딱 맞네요. 조금 남는 것들은 조금 적게 올라간 데다가 펴주면 되지. 자, 이제 오븐 온도를 올리고요. 200도 예열을 해놓고 이제 피자 치즈를 올리는 거죠. 올릴 수 있는 만큼 올려요. 옆으로 흐른 거는 피자 누룽지가 되겠지? 그건 또 그거 나름대로 또 맛있고. 여기다가 약간의 맛을 위해서 체다 치즈! 응? 이게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가 크지? 틀리고 말고. 요만큼 쬐끔씩! 요거 올리고 안 올리고 차이가 엄청납니다, 여러분. 맛의 레벨 차이가 확 달라지는 거지. 자, 간단하게 보여드리면. 아, 비주얼 죽네요. 난리 나네요. 오븐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8분 맞춰볼게요. 8분 맞춰보고. 와우, 다 됐어, 다 됐어, 다 됐어! 여러분, 6분이면 충분합니다, 6분. 완벽합니다, 지금. 퍼슬리 살짝. 딱 올려주면, 완벽한 피자 토스트가 완성이 되는 거죠. 자, 일단은 가운데 한 조각 딱 들어볼게요. 노릇노릇. 타님 기가 막히죠? 소도로 잡아볼게. 뭐 안 뜨겁네. 괜찮네. 유튜브 친구들 좋아할 맛. 아싸, 누룽지. 어우, 누룽지가 딸린 단면을 보여달라 그러신데, 어우, 누룽지. 어우, 어떡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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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. 여러분, 이거 피자 치즈 누룽지. 이게 대박이잖아, 이게. 짜잔. 오늘 진짜 괜찮다, 이거. 응? 오븐을 구우니까 빵도 약간 바삭한 플러스 촉촉함 그대로 있거든?
아이 맛있다. 저녁이 이러면 되게 행복해 그죠? 맛있는 시원한 맥주와 깔끔하게 먹을 수 있는 안주 삼은 식사와 그죠?